안녕하세요. 미카엘 심리 상자입니다. 청나라 궁녀 제도는 일종의 징병제로 입궁하면 평생궁에서 살았던 명나라와 달리 만주족 중간 관료들의 딸 중에서 선발하여 10년간 복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8기의 3기 가문 14세 전후의 딸들은 반드시 궁녀 선발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궁녀는 후궁 후보인 수녀만큼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으며 외모와 몸매가 평균적이고 체취가 없고 뚜렷한 흉터나 상처만 없으면 꼽혀갔다고 합니다. 3년마다 선발되는 수녀들은 귀인 대우를 받았지만 매년 선발되는 궁녀들은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여 황후나 후궁들의 시중을 들거나 국내의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일을 했습니다. 청나라 궁녀들은 궁중 규칙을 심하게 위반하거나 중병에 걸리지 않는 한 대개 14세 전후에 입궁하여 24세 전후에 출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궁녀가 10년 만기가 되어 궁을 나가면 당시에 14세에서 17세 정도의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겨 결혼하기에 늦은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 배경이 막강한 경우에는 당연히 결혼이 가능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결혼 상대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아무리 구중궁궐에 갇혀 허드렛 일을 했다고 해도 적어도 궁에서는 화려하고 좋은 것만 보고 서민들보다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 데다 10년간 봉사해주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과 퇴직금 성격의 돈을 받아 나가다 보니 입궁 때와는 다르게 눈이 높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난한 집안 출신의 궁녀들조차 집안이 별로이고 가진 것이 없는 남자들과는 결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선호하는 남자들은 나이 많은 궁녀 출신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이 외에 또 다른 문제도 숨어 있었는데 그녀들의 순결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억측과 달리 궁녀 관리에 대한 청나라 궁정 시스템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후이의 기록에 따르면 황제라도 궁녀들과 마음대로 접촉할 수 없었기에 청나라 궁녀들의 순결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딜레마 때문에 청의 고위 관료들은 절대 딸을 궁녀로 입궁시키지 않았고 중간 관료라도 집안에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면 딸을 궁녀 선발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뇌물과 청탁은 통했습니다. 입궁한 궁녀에게 제일 좋은 케이스는 당연히 황제의 후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녀 제도가 있었다고 해도 궁녀도 황제의 관심을 받거나 황태후의 추천을 받으면 후궁이 되어 훗날 황후나 황태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옹정제를 낳은 강희제의 후궁인 효공인 황후나 권륭제의 총애를 받은 가경제의 생모 효희순 황후 위가씨가 궁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태후도 궁녀 출신입니다. 궁녀들이 다음으로 선호했던 일은 황제나 공주, 그리고 후궁 같은 황족이나 귀족 계급 여인의 시중을 드는 것이었는데 일이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궁녀들은 엄선되었고 운이 좋은 소수의 궁녀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능력이 탁월한 경우 윗전에서 계속 필요로 하면 25세 이후에도 궁에 남아 계속 보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궁녀의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궁녀들은 하녀들이 하는 청소나 빨래 같은 힘든 육체 노동으로 고된 10년을 보낸 후에 출궁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궁을 떠날 때 퇴직금 성격의 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춘과 맞바꾼 돈이고 세상과 고립되어 외롭고 쓸쓸한 10년을 보낸 데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그녀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청나라의 몰락은 황실뿐만 아니라 궁녀나 내시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1912년 청은 몰락했지만 황실 우대 조건에 따라 황실은 이전처럼 자금성에 거주할 수 있었고 궁녀들이 새로 모집되지만 않았을 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924년 군벌 펑위샹이 군부대를 동원해 후이를 비롯한 청황실을 자금성에서 몰아내자 당연히 자금성 궁녀들과 내시들도 모두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궁녀들이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궁녀들은 병사들의 감시 속에서 고작 한두 억의 짐꾸러미만 들고 자금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도 꾸러미 속에 값진 것을 감추지 않았는지 검사를 거친 후에 내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을 나간 궁녀들 앞에 놓인 현실은 훨씬 더 잔인하고 냉혹했습니다. 청나라가 망한 뒤 해고된 궁녀들의 운명이 가장 비극적이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입궁 전에는 팔기군에서도 신분이나 경제력의 차이가 있었다고 해도 거의 양가집 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몰락 후에 그녀들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도 환영받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간 경우 중매를 해도 중화민국에서 기피의 대상이다 보니 결혼 성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괜찮은 집안의 정실로 가는 것이 힘들었고 결국 부유한 집에 처부로 들어가거나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달리 귀족이나 부자 집에 들어가 궁에서 상전의 시중을 들 때 하던 일을 하는 궁녀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들에게는 안성맞춤이었고 적어도 굶어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궁녀들이 최악의 일을 당했는데 그것은 매춘업소에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가 몰락하기 전에는 궁녀가 궁을 떠나면 행방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청몰락 후에는 궁녀의 행방에 대해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납치되어 매춘업소에 팔려도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궁녀들의 가장 비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또 비구니가 되어 절에 거주하는 궁녀도 있었고 흔히 그렇듯 가족에게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청말기의 한 궁녀의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만기 복무로 궁을 떠나 퇴직금을 가지고 가족들과 상봉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원했지만 그녀의 오빠는 여동생에게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전부 착취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일푼이 되어 공사관의 잡부로 팔려가 평생 일해야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무성하게 돌자 가족이든 누구든 믿지 않고 돈을 자신의 손에 꼭 쥐고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혼자 사는 궁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나이 들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절이나 도교사원 같은 종교시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홀로 죽음을 맞이해 끝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나라 궁녀들은 궁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운명이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른 왕조보다 인도적인 듯 보였지만 그럼에도 궁 안에서는 자유를 잃었고 궁 밖에서는 선택권을 잃어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녀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의 완전한 몰락을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자금성에서 내몰린 궁녀들의 삶은 특히 더 비참했습니다. 감사합니다.